재밌게 멋부리. 캠핑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맛있는 음식. 짠. 딸이야. 온몸으로 짜릿하게 즐기는 체험부터 멋진 풍경을 한눈에. 와, 경치 봐. 장난 아니야. 너무 멋있어. 볼거리 가득, 즐길거리 가득. 수고하셨습니다. 힐링하러 상주로 떠나볼까요? 갑니다. 서쪽으로는 백두대간,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청정지역 경북 상주. 인적 드문 깊은 산골짜기, 해발 300m에 자리잡은 오늘의 캠핑장. 여기가 저희 저희 텐트입니다. 침대밖에 없는데요? 이게 끝이에요? 오우, 그럴리가요. 이야. 캠핑의 즐거움은 음식이라 말하는 부부답게 부엌이 따로 있는데요. 각종 식기로부터 메뉴판까지. 여기 떡볶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오늘 먹을 음식 이걸 다요? 우와. 음식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인데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다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부부의 캠핑은 요리로 시작됩니다. 노릇하게 두부부터 부쳐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장모님이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생수에 소금을 넣고 파송송 두부 부침을 퐁당 넣어줍니다. 네. 지난번 장모님과 갔던 캠핑에서 먹었던 그 맛을 재현해보겠다는데요. 잠깐만요. 생수에다 그냥요? 약간 간만 살짝? 장모님 표 캠핑 특별식이랍니다. 캠핑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죠. 이제 그런 캠핑 관련된 캠핑카 만드는 곳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오빠가 캠핑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오빠 캠핑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차 없었나요? 캠핑카 한번 끌고 다닐 수 있겠는데 했는데 캠핑카는 없고 루프탑 텐트가 있더라고. 아, 그 뭐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이프가 저항 원하면 그때 하나 만들어주세요. 진짜요? 약속. 1인 1 메뉴는 기본. 김치전도 파삭하게 구워줍니다. 아유, 모양이 중요한가요? 맛이 최고죠. 오늘도 재밌게 먹부림. 장모님의 레시피. 파는 목소리 같아 진짜. 폐교를 새롭게 단장에 꾸몄다는 캠핑장. 부부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 따로 있다는데요. 그죠? 캠핑장에 위치한 찜질방은 장작불을 지펴 운영되는데요. 오, 쌀쌀한 날씨에 뜨끈하게 익기 딱이죠. 너무 좋네요. 중국 만두 잘 먹었어. 오빠도 만두 잘 먹었어. 만두 진짜 잘 먹었어. 땀 쭉 빼며 피로 제대로 풀어봅니다. 와, 할 것 같다. 진짜 땀 많이 흘렸어. 약간 힐링 타임,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주여행 시작해볼까요? 아내가 남편과 꼭 같이 해보고 싶은 체험이 있다는데요. 와, 대박! 무슨 일이야? 와. 낙동강이 한눈에 펼쳐지는 이곳! 해발 328m 더감산 정상입니다. 네. 아니, 이것은?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유명한데요. 와. 오빠 우는 거 아니가? 아내는 작년 여름 타본 적이 있다네요. 단연에서 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드넓은 강까지 보니까 더 너무 좋은 것 같아. 막상 또 올라오니까 또 살짝 긴장돼. 타봤는데 무서웠던데 저거. 패러글라이딩에 첫 도전하는 남편. 많이 긴장하셨네요. 맞아. 어떡해. 와. 아찔해. 생각보다 잘하는데? 제가 지금 무서운데? 자신만만한 모습 어디 가고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타본 사람들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칼이 안 떨어지죠. 크게 심호흡한 뒤 용기를 내 바람에 몸을 맡겨봅니다. 풍경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는데요. 풍경 너무 좋다.
너른 상주 들판을 휘감아 흐르는 낙동강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데요. 야, 좋았겠어요. 약 10여 분의 비행 후 바람결 따라 사뿐히 착륙합니다. 저는 최고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최고입니다. 태백에서 남해까지 이어지는 낙동강을 색다르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위에서 봤던 그 뷰랑 좀 다르다. 우와, 멋있다. 345m 길이의 낙강교를 건너 경천섬 생태공원에 갈 수 있는데요. 오, 그려놓은 것 같아요. 어, 좋아. 다리가 지금 모델급이야, 희연아. 셋,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어? 그리고 뭐야?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경천섬 뒤편 비봉산 중턱에 위치한 학 전망대인데요. 오늘은 보지 못했지만 학을 포함한 약 110여 종의 철새들을 볼 수 있답니다. 나선형으로 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와, 경치 봐! 장난 아니야! 너무 멋있어! 노악산, 천봉산을 비롯한 낙동강 주변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네. 너무 좋네요. 날이 어두워지면 청와대의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 장관을 이루는데요. 와, 다리에 이런 게 귀여워. 알러 참주. 다리라, 여기 모든 조명들이 진짜 너무 다 이쁘다, 그치? 다시 돌아온 캠핑장. 아, 눈이 오네요. 저녁 준비를 한다는 남편, 통나무 하나를 꺼냈는데요. 통나무? 장작으로 쓰려나 했더니 에? 이게 뭐죠? 통나무 자체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에잉? 전체를요? 우와. 아예 통째로 불에 붙네요. 백숙을 여기 스토브처럼 생긴 통나무에다가 올려서 한번 세게 끓여보려고 하거든요. 오! 대박 사건!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붙었어요, 붙었네. 안 사도 되네. 우와. 캠핑 올 때마다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남편이랍니다. 이야, 새로운데요, 진짜. 진짜 신기하다. 아니, 사장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저기 한 시간만 기다리시면. 한 시간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큰 불로 오래 익히는 만큼 속까지 촉촉하고 야들하게 익는다는데요. 아, 이건 기다리셔야죠, 손님. 어머, 먹음직스러워라. 백숙과 찰떡궁합 도토리묵부터 상주의 명물 곶감까지 푸짐합니다. 맛있겠다!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어. 국물이 끝내줘요. 아, 민망이다. 애교가 많으시네요. 짠. 짠. 닭다리야. 풍경 좋은 캠핑장에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부부. 이쁜 2세도 가셔서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오손도손 다니는 가족 네. 캠핑을 꼭 즐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